전화 연결은 100일 동안 문자든 사연이든 참여하셨던 분들께 전화를 드리는 건데요. 배텐 리서치 배성재가 건다. 지금부터 시작하겠습니다. 배텐이 개국하고 런칭된 이후에 100일 동안 배텐 앞으로 문자를 보내셨던 분들께 랜덤으로 오늘이 100일인지 뭔지 모르시는 분들도 있을 거예요. 많으실 것 같은데. 개국하는 1일에 그냥 문자 뭐 하네 이렇게 문자 보내고 99일 동안 잊어버린 분도 있을 텐데 예고 없이 저랑 박문성 의원이 전화를 걸 겁니다. 그냥 전화 드리는 거예요? 네네네. 이런 특별한 날인데 본방을 과연 듣고 계실지. 전화를 안 받거나 본방 사수를 안 하고 있어서 저희를 농락 당하게 만들거나 아니면 모두가 축하하며 훈훈하게 마무리하느냐 두고 보겠습니다. 근데 이 시간에 야 이거 참 흥미진진한데요. 네. 10시 넘어서 모르는 번호 뜨면 네네. 어떤 분이 지금 채팅창에 혹시나 숙박업소에서 전화 받으면 어떻게 되나요? 이렇게 계신 분이 있는데 그래서 저희가 또 그냥 전화를 하진 않고요. 이렇게 일종의 암호 같은 걸 좀 정하려고 그래요. 그렇습니다. 저희 둘 중에 한 명이 전화를 드릴 텐데요. 저희가 딱 이렇게 걸자마자 바로 이렇게 얘기하실 겁니다. 저한테 하신 말씀 없으세요? 정말 밑도 끝도 없이 이렇게 말씀드릴 거예요. 네. 라고 하면 전화를 받자마자 100일 축하드립니다. 라고 말씀하시면 됩니다. 네. 네. 오늘 저한테 하신 말씀 있으세요? 없으세요? 물어보면 100일 축하드립니다. 라고 대답을 하시면 이렇게 돼서 전화 연결하고 치킨 선물을 저희가 쏘고요. 정해진 멘트를 하지 않고 어영부영 다른 멘트를 하면 자동으로 전화가 끊깁니다. 이제 막 화내고 막 이런 분들도 있을 것 같은데 뭐야? 그동안 스펙타클 했어요. 뭐라 카노? 이러고 끊어버린 분도 있었고 일부러 저에게 능욕을 주려고 끊어버린 분들도 있었다고 봤습니다. 자, 떨리는데. 긴장이 갑자기 되네요. 미션이 뭐라고요? 이렇게 물어보신 분들이 있어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전화를 받자마자 다짜고짜 저한테 하신 말씀 있으세요? 없으세요? 여쭤보면 100일 축하드립니다 라고 답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저희 3월 28일에 개국을 했는데 그때 첫 번째 방송의 첫 번째 문자, 1등 문자를 보내신 분이 있어요. 아, 8824님인데 네. 그때는 제가 주중을 안 하고 주말 방송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데일리 방송하시게 된 거 축하드려요. 20, 30대 여성 위에 사심 방송 하시려는데 40대라 미안해요. 하지만 듣기 좋은 걸 어째요? 라고 하셨는데 그래도 여성분이 1등 문자를 보내셨네요. 저희 남심 적용 라디오인데요. 반갑습니다. 누님이신 것 같은데 이분께 한번 전화 연결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떨리네요. 8824님 100일 동안 정말 듣고 계셨을지. 처음에는 야, 어떨까.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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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랑하지 않아. 별 사랑하지 않네요. 하지만 듣기 좋은 거 어째요. 이런 문자 보내셔놓고 끊어버리셨네요. 자, 다음은 8839님 같은 개국날 보내신 분인데요. 박해설위원이랑 콤비 완전 재밌을 것 같아요. 지금 학교에서 야자 중인데 스덕으로서 스포츠 덕후로서 앞으로 꼭 청취해야겠어요. 하트 4개나 보내셨습니다. 왕 기대되어 하셨는데 자 채팅창에 산뜻한 시작 좋고요. 라고 있는데 일단 전화 드려보죠. 8839님 자 받아보시길 기대합니다. 학생이네요. 그죠? 그러니까요. 야자면 중학생이나 고등학생 정도 되지 않았을까 생각했는데 자 8839님 여보세요. 저한테 하실 말씀 있으세요? 네? 저한테 하실 말씀 아니 이거 대기인데요? 오늘은 저희가 목요일마다 본방사수 미션을 하는데 오늘은 미션이 더 어려운 것 같아요. 이게 첫방 때 들었던 분이 지금까지 들을 리가 있나라는 생각도 지금 야자 중이라서 아마 수업 중에 받았다가 선생님이 다가와서 끄는 거 아닐까. 그러기에는 목소리가 너무 여유 있었어요. 여보세요. 뭐야. 10시 23분이네. 제가 학생 때는 10시에 야자가 끝났었거든요. 모르겠네요. 안 되겠네요. 배텐 될까요? 네, 배텐 우수 청취자한테 전화를 걸어서 분위기를 좀 설거지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배텐 우수 청취자, 저희 퀴즈쇼를 한 적이 있었잖아요. 더덕 퀴즈쇼. 네네네, 월요일에 네네. 정용국 씨와 함께 슬램덩크 덕후편 굉장히 재밌었는데 비록 마지막 문제에서 탈락하시긴 했지만 북산고등학교 1학년, 2학년 선수를 모두 구분하는 놀라운 실력을 보여줬던 분 김명수님께 전화를 한번 걸어볼게요. 저희는 미리 전혀 알려드리지 않았습니다. 이분도 안 듣고 있으면 어떡하냐.
물론 마지막에 탈락을 해서 화나서 그때부터는 슈키라 듣고 있을 수도 있죠. 자, 막 떨려. 100회 답네요. 한일전 뺨치네요. 집중력이. 아빠다. 명수 보고 싶다. 명수야! 이러신 분도 있고요. 반갑다, 명수님. 명수 형. 393진이야. 이러신 분이 있는데요. 아예 안 받으면, 이게 뭐라고 손에서 땀이 나네요. 입이 바짝바짝 마릅니다. 가장 힘든 중계네요. 네, 방송인데요, 이게. 연병장 10바퀴 돈 것 같이 입에서 지금 단내가 벌써 나고 있어요. 널 사랑하지 않아. 저를 사랑하는 청취자는, 100일 동안 이미 많지 않았다고. 자, 현재까지 청취율은 0으로 조사가 됐습니다. 0.00%로 조사가 되고 있는데. 아니, 이런 거 귀띔이라도 해주셨으면 나올 때 신녀사태라도 좀 어떻게 얘기해가지고. 아니, 저희는 귀띔 없습니다. 주말 때라도 어떻게 연락을 해보는 건데. 바로 하는 거니까요. 자, 1부를 이렇게 청취율 0.00%로 100일 잔치날 마감을 해야 되겠네요. 자, 저의 기분을 담은 노래를 띄워드리고 2부에 이어갑니다. 원더걸스입니다. Why So Lonely.